안녕하십니까. 김TV의 우키입니다. 지금 여기는 멍때리기 대회 2016 한강 멍때리기 대회인데요. 자, 여기 지금 한강 청보리 축제인데 여기 지금 날씨가 상당히 더워요. 그리고 중계 카메라 한번 쓰러지셨나요? 너무 더워서 카메라 잠시 흔드는 게 있었나 봅니다. 너무 더워요. 지금 멍때리는 열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도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네요. 자, 그 현장 한번 볼까요? 바꿉니다. 사람들 중에 멍이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예, 거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요. 꼭 부정 자세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네, 현재 지금 페이스북 중계 생중계 게시판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어떤 선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서금희 씨가 지금 굉장한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또 어떤 선수가 우승을 할지 주목하겠습니다. 사실 애초에 제가 반칙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탈락자가 되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청보리밭을 대표하는 청보리라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아직까지는 모두 아주 편안하게 멍을 때리고 계신 모습입니다. 자, 응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페이스북, 저희 멍때리기 페이스북 페이지에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신날이 최고다, 조금만 힘내, 이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와중에 옐로카드 한 장이 나왔습니다. 우리 몇 번이시죠? 저 끝에 있는 56번 선수에게 경고 한 장 들어갔습니다. 경기가 어느덧 초반을 지나 중반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탈락자가 아직 한 명밖에 나타나질 않았죠. 자세를 바꾸셨습니다. 아주 좋은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자세는 과연 어떤 건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경기 중에는 이제 갈 수 없기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탈락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사실 그 멍텐츠라는 게 제가 빠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게시판 한번 또 확인해 봐야겠어요. 멍텐츠의 어떤 그 영상 제가 또 많이 만들었는데요. 참가가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또 해서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분들하고 같은 무대는 아니지만 따라 한번 멍을 때려보겠습니다. 35번 여자 선수 이동도 없다고 우리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주 놀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부채 서비스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좀 부채 서비스 받고 싶네.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몸 내모 상태가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내가 스스로 멍 때린 게 아니라 어쩌면서 멍이 때려지는 경우라면 바로 입건을 해주셔야 됩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자, 아까 제가 이 옐로 카드가 나왔을 때 어떤 관중에서도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아니 왜? 그게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벌써 이 멍때리기가 4회째라고 말씀드렸죠. 멍때리기에 있어서는 아주 전문가 분들이십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눈빛이 어떤 다른 거를 바라보는 그런 멍때리기와는 다른 어떤 그 눈빛이 느껴졌을 때 그냥 거침없이 옐로 카드를 든다고 하시네요. 아직도 한번도 아주 쟁쟁합니다. 네, 이제 뭐 투표와 심박수가 사실 저는 더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딱 마무리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요. 준비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 선수분들의 또 다양한 어떤 행동이 아주 재밌었기에 제가 피하지 마시고 뭐 화장실이 급하다거나 뭐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냥 자리를 좀 지켜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터뷰하고 싶어 미칠 것 같은 몇 분이 계십니다. 네, 조금 자리를 지켜줌으로써 편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자리를 지켜주시면 제가 좀 인터뷰를 좀 할게요. 네, 물론 강제로 하진 않습니다. 네, 허락하에 인터뷰를 좀 진행할 예정이니까 자리를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비가 오신 건 아니겠죠, 우리 여기 우리 선수 27번 선수, 아니 47번 선수. 네, 제가 지금 심박수 그래프를 좀 보고 있는데, 야, 중반부까지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뛰다가 후반부에 들어서 뚝 떨어지시는 이런 또 독특한 그래프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야, 심박수를 조정한 걸까요? 숨이 쉬지 않을 정도로 정말 치열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저희가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고자 참석을 했고요.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많은 웃음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성공하셨습니다. 정말 키득키득 대단하셨거든요. 청년들이 꿈을 잃지 않고 꿈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희망적인 말로 마무리 해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15번 선수 정말 인기가 많으셨어요. 그렇죠? 전 백수요. 재밌었어요? 즐거웠나요? 좋은 결과 기대하도록 할게요. 너무 힘들고 지금 여러분들은 오페고 스타가 될 수 있어요. 내일부터 보면 더워요? 다리 저려가지고 대회를 준비하셔서 이 경기가 끝나자마자 소리 아주 편안하게 지금 휴식을 취하고 계시네요. 시간도 되게 금방 가고 그리고 우리 나름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빼고 즐거운 시기였어요. 회사에서 시켜서 왔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지 잘한다 그래서 네, 오히려 재밌었어요. 핸드캠을 드리고 아니요, 위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정말 시동방진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웃음까지 하면 좋을 텐데 웃음 어떻게 예측되시나요? 재밌어서 네, 뭐, 내년에 또 있으면 참가하고 싶어요. 가식적인 인터뷰를 또 한번 하자면 뭐 아쉽네요. 마음으로 네. 하고. 안산, 경기도 안산에서 온 고등학생 노현수예요. 이렇게 더울 줄 몰랐거든요. 생각보다 배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죽었을 때 무슨 후보입니까? 지금 죽는 줄 알았어. 어떻게 보... 네, 짧게 힘들어서 아무 생각이 없이 마지막으로 이 경기를 하면서 잘 한 거나 아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네. 생각보다 피카츄 한번 인터뷰해보세요. 잘 맞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네. 몸이 편안한 것 같아요. 뭐 한국말을 할 뿐이 우리 사람말을 할 수 있어요? 회사원이고요. 예, 서울에서 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멍을 되게 잘 때리는데요. 저희 상사분이 한번 멍 잘 때리니까 한번 나가보라 그래가지고 뭐 기운 빠지고 운이 좋게 네, 뭐 나오게 있습니다. 됐습니다. 일단 예, 그냥 재밌게 좀 하고 싶어서 뭐 약간 그리고 평소에 되게 이렇게 멍을 좀 잘 때리는 편이어서 멍 때리는 거 자체는 별로 안 힘들었는데 다리가 좀 아파서 지금 뭐 우리 생방송 중계에서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 네, 후련한 것 같아요. 굉장한데 나한테 깨달음을 주는 일단 도구? 경기에 참석하게 된 이유와 어떤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교육교사요. 네? 교육교사. 앨범 얘기 나온 김에 누가 먼저 나가자 그랬어요? 영상 1초 정도만 해주시죠. 어떻게 하다가 이 계기가 제 페이스북을 많이 보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 전에 7살 아기인가 1등 한 거 있잖아요. 그게 있었는데 이번에 또 모집을 한다고 해서 제가 신청하고 친구가 같이 오자고 해서 저 따라왔다가 네. 여기서 그냥 바로 지원해가지고 네네네 정말 시기는 할만해요. 더워서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받았던 무슨 네. 생각 한번 좀 버텼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아, 네네네 생각 안 하니까 더운 것도 모르겠고 네 그래서 여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이요? 같이 일을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네, 이런 거 함께 나중에 내년에도 한다면 같이 와서 같이 멍 때리고 싶어요. 네,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최고 자기 투표수가 많은 최고 여태 최종 8명을 선정했고요. 자, 3번은 네, 특별상은 전수연씨 이날의 2016년 한강 멍때리기 대회에서 비록 엉성해 보이기는 실패하였으나 신정일만 안정적인 심박수를 유지하며 뛰어난 기염을 선보였기에 특별히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5월 22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날의 대회 한강 멍때리기 대회에서 성공적인 멍때리기를 선보였으며 멍때리기의 품격을 주었는데 기염을 바랐고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멍 때리는 현장에서 지금 이제 나와서 인사를 해봤는데요. 아, 대단한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그 멍 때리는 거를 저도 우연치 않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저도 참가를 못했지만, 이게 취재만으로도 상당히 일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에 또 좋은 장소에서 좋은 상황을 가지고 또 멍을 때리는 컨텐츠로 다시 인사를 드릴게요. 여기는 한강이었고요. 오늘 멍 때리기 대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